구로에 위치한 이맥스테크. 커피방 라면에서 자주 보는 로스터리 업체여서 커프킴이 찾아가 보았습니다. 아늑한 랩실에서 이맥스테크 로스터기를 볼 수 있었는데요. 대표님의 설명을 통해 국산 전기 로스터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 로스터기 자동 로스팅이 뭐예요? 지금 자동 로스팅이랑 수동 로스팅이 있는데요. 수동은 정말로 이제 로스팅 온도 조절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볶으시면서 콩의 상태나 뭐 크랙 온도 시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직접 온도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동 모드 같은 경우는요,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은요, 예, 그 온도 설정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모든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배출과 쿨링까지 다 자동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예, 로스팅 포인트만 잘 맞춰놓으시면 되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러면 지금 자동 모드에 보면은 새로 만들기 불러오기가 있어요. 새로 만들기로 내가 원하는 로스팅 프로파일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존 기본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값이라는 거는 요 생도랑 무게, 타입, 색상 네 개를 골라주시면은 저희가 추천하는 디폴트 값이 뜹니다. 그래서 그대로 로스팅을 하셔도 최고의 맛이 나는데 또 내가 세부적으로 맛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은 생두를 먼저 고르시는 거예요. 어떤 생두를 로스팅을 할 건지 원산지를 고르시고요. 네. 그리고 얼만큼의 무게를 할 건지 지금 1.2부터 1.5까지 있고요. 1.2를 선택을 해볼게요. 하고 예, 타입.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콩이 가공법이나 내가 뭐 블렌딩을 선블렌딩을 해서 로스팅 한다거나 뭐 디카페인처럼 처리가 되어 있다던가 뭐 내가 핸드드립용으로 조금 뭔가 특수하게 로스팅을 하고 싶다거나 할 때 이거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워시드에서도 뉴크랍이냐 패스트냐 올드크랍이냐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내추럴에서도 뉴크랍이냐 패스트냐 올드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예, 또 다른 특수한 처리들을 한 것들이나 블렌딩한 건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워시드에 내추럴 뉴크랍이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거는 색상을 이제 원하시는 로스팅 컬러로 볶고 싶어 하시는 컬러를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냥 되게 에듀피아는 미디움을 많이 선택을 하시니까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네 개를 선택을 해주시면은요, 칸이 이제 원래 화이트였다가 블랙으로 바뀌면서 선택사항들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값만 선택을 하면은 저희가 디폴트 값이라고 뭐 예열은 219도에 놓고 콩 온도는 이렇게 조절하라는 로스팅 프로파일이 뜹니다. 여기서 저는 조금 더 맛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세부 맛 조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단맛도 올리고 싶고 바디감도 올리고 싶다 이렇게 선택을 또 하면은요, 예, 로스팅 프로파일이 또 이제 변동이 돼요. 예, 그래서 이것만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 시작을 하면은 예, 바로 예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예열은 한 5분 내로 다 될 거고요. 5분에서 10분 내로 콩을 투입하라고 하면 콩을 넣으시면 되세요. 지금은 기계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냥 바로 예열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편리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예열값도 혹시라도 이거는 자동으로 예열 기계 주변 온도를 측정을 하거든요. 네. 주변 온도, 상부 드럼 온도, 하부 드럼 온도 측정을 해서 기계가 너무 차가우면 예열값을 자동으로 올리기도 하고 기계가 뜨거우면 자동으로 낮추기도 하는데요. 그거를 내가 변경된 값이 이제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정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아예 수동으로 로스팅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수동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수동 모드는 로스팅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서 내가 온도 조절을 직접 하셔야 돼요. 버튼을 눌러가면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온도값을 설정을 잡으면 그 온도에 도달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온도들이 이렇게 히터들이 꺼지면서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되게 편리하게 돼 있네요. 일단 저희는 가장 좋은 건 이제 설치가 네. 콘센트만 꽂고 연통 없이 사용을 하시는 거여서 그러네요. 가정에다가 또 설치 가능하십니다. 아, 이게 업소용도 되면서 가정용도 같이 쓰시는 거예요? 테스트 이제 공부하신다고 네. 테스트용으로 설치하셔서 사실 분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파트나 원룸 일반 빌라의 작은 방에다가 다 설치해드렸어요. 좋다. 요
여기서 가장 이제 루팅 프로파일이 완성이 됐다면은요, 루팅 프로파일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블로그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고자 하는 루팅 프로파일들이 다 여기 저장돼서 예, 몇 분에 어떻게 복갔는지가 다 확인이 되고요. 그래프도 보실 수가 있게끔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래프 확인하고 루팅 나 이걸로 해야겠다라고 하실 때 시작 누르시면 되고요. 예, 지금 조금 드럼이 내 예열값보다 조금 높아서 이런 경고문과 뜨는 거고요. 160도 되면은 꼭 넣으라고 할 거예요. 문이 한번 열릴 거고요. 여기 혹시나 이제 이전에 볶았던 콩들이 있어서 이렇게 루팅에 방해가 되면은 이렇게 빠져나오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콩을 다 빼내고요. 생콩, 생콩이랑 섞이지 않아요. 문을 한번 열리고 문이 닫히고 나서 콩을 넣으라는 공간이 뜰 거예요. 그때 콩 넣어주시면 이 온도가 160도가 되면 콩을 넣으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요거 열어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실제 드럼 온도랑 실제 빈 온도가 뜰 거고요. 근데 이제 로팅 온도가 측정이 되면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이거 눌러주시면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그래프가 뜰 겁니다. 이거랑 비교를 하시면서 로팅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셔도 돼요. 다시 이거 터치하면 벗겨주세요. 자, 여기, 요게 세팅 값이고요. 요게 현재 빈 온도, 현재 드럼 온도, 시간 표시하고 그래프가 주황색이랑 회색 있고 블랙이랑 검정색이랑 회색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예, 거의 지금 동일하게 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검정이 예, 기존 거. 기존 거고 아니, 현재. 아, 현재 거고 밑에 회색이 밑에 있는데 똑같이 가고 때문에 입고 가고 아,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아, 네네. 자세히 보니까 보이네. 예, 예. 검정이 지금 현재 지금 여기 드럼 온도 그래프 그리고 있는 거고요. 네. 요 빈 온도는 요 주황색 그리고 있는 거고, 요 회색은 여기 있던 저장된 거. 너무 히터 켜졌고요. 아, 네. 콩 온도가 150도 정도 되면 다시 또 꺼질 거예요. 왜 꺼져요? 제가 요때 그러니까 옐로 포인트 있잖아요. 노란색일 때. 네. 요때 지금 가장 맛있는 맛들이 생성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강한 열을 주면 아직 그냥 초성의 산미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때 약간 온도를 낮춰줘서 네. 예, 그 초성의 산미를 나지 않고 맛있는 산미를 유지할 수 있게끔 조절하는 프로그램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아, 그렇구나. 신기하네요. 이게 로팅 시간이야. 네. 지금은 조금 원래 다른 로스터들 같은 로팅 같은 경우는 막 10분 이내로 1차 크랙을 끌어내야. 네. 근데 지금 저는 저온 투입을 해갖고 11분 이상을 지금 로팅을 1차 크랙을 끌어가고 있거든요. 한, 네. 아마 한 13분 정도에 도달을 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해서 너무 로팅 1차 크랙을 투입한 다음에 1차 크랙을 빨리 끌어내면은 조금 산미가 강해져요. 아하. 네. 근데 이걸 저희가 조금 천천히 볶으면서 그 산미를
네, 맛있는 과일의 산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는 프로그램이 이 안에 있어요. 지금 또 히터 한번 꺼졌어요. 아, 이게 계속 조절을 하네요. 네, 자동으로 세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가 갑자기 확 올라가지 않고 약간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약간 기존의 그 로스팅에 대한 편견을 깨는 네. 거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존의 로스터기들은 한번 돌기 시작하면 통이 그냥 계속 돌잖아요. 네, 쉬지 않고. 그 도는 이유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네. 고르지가 않기 네. 때문에 계속 도는 걸로 네. 보는데. 네, 저희는, 네. 네. 이 이맥스테크 로스터기는 네. 이렇게 열에 맞춰서 이렇게 멈췄다가 돌고 하니까 네. 그런 그 조금 편차에 있어서의 그런 좀 문제점이 있나요? 아, 다른 거는 이제 다른 가스 로스터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전도율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달군 밑에서 가스불 있잖아요. 네. 절대 멈추면 안 돼요. 멈추게 되면은 네, 밑에 고르지 않게 타게 밑에 있던 콩들을 타게 되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할로겐 히터가 드럼 치고 내부 중앙 약간 상단에 있거든요. 네. 요 정도에 있어요, 할로겐 히터가. 네. 요 정도 히터에 있어서 이게 직접 통에다가 근접열로 열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복사열. 우리 그냥 쉽게 표현하면 전기 직화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드럼을 돌려서 교반기가 돌리는 게 아니라 드럼을 돌려서 정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섞어주고 돌려요. 그래서 이게 정방향 돌았다가 역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바꿀 때 약간 이제 멈춤이 있죠. 그때 뭐 커피가 고르게 익지 않을까 우려를 하시는데 예, 절대 그런 일 없고요, 저희는. 아, 정반 한쪽 방향만 도는 게 아니라 반대도 돌아요? 지금 역방향으로 돌아요. 오, 신기하다. 네, 역방향. 아, 이게 정방향이구나. 지금 정방향 돌고 역방향 돌고 이런 식으로. 182도가 되면은 또 한 번 온도를 낮추라는 명령. 182라고 바뀌면서 예, 또 마이너스 2도 시켜라라고 해서 197도가 될 때까지 또 히터를 끌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들어. 이제는 발열하고 있기 때문에 187도가 되면은 이제 다 빨리 올라갈 거거든요. 네. 187도가 들어오다는 이렇게 끝날 거예요. 이거는 그러고 보니까 저기 댐퍼 조절 이런 게 없네요? 아, 안에서 다 자동으로 지금 동작하고 있어요. 연기 제어 장치라고 저희 소연기가 있는데요. 소연기 위에서 지금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자동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에서는 내가 직접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는 자동 모드에서는 저희가 적절한 그 시기에 온도에 맞게끔 온도에 맞춰서 열렸다 닫혔다 하게끔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자동으로 돌리면은 굳이 이거를 계속 체크할 네, 필요가 없네요. 체크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예, 이렇게 처음 보는 콩들만 예, 그냥 조금 체크해 주시고 저장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항상 불러오게 하시면 대출까지 받아요. 네, 녹음 끝났고요. 이때는 저희가 이거 이제 특허가 있는 프로그램인데 에이징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먼저 조금 냉각을 시키고요. 물을 살짝 뿌려주는 거거든요. 커피를 식혀주고 지금 온도 막 떨어지고 있죠? 네. 식혀주고 혹시라도 물을 뿌렸기 때문에 물이 묻어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건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프를 보니까 네, 온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배출될 때 나오는 연기구 안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한번 제어를 해주고 나올 때 배출될 때 나오는 연기를 최소화시켜주는 지금 온도 많이 떨어졌죠? 네, 아까 네. 187도에 로스팅 끝냈는데요. 166도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화면 한번 보시고요. 커피는 여기서 이렇게 다 모여요.
여기만 손끝 가려주시면 돼요. 여기는 가냐고. 대표적으로 나온 거지만 조금 나와. 이렇게 자동으로 문 돌리고. 갑자기 로스팅 저도 해보고 싶어지는데 이거. 오셔서 하세요. 야, 자주 오셔서 하시면 제일 간편하다. 네. 재밌다. 여기 언제나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셔서 궁금하시면 항상 로스팅 하시고 뭐 생도 갖고 와서 볶아보고 싶으신 거 갖고 오셔서 볶아보셔도 되고요. 네. 다 가능하십니다. 저희 고객들은 이제 로스터기 설치하시기 전에요 여기다가 네, 생도 다 본인이 쓰실 걸 여기다가 다 갖다 지금 이쪽으로 배달시켜놓고 택배시켜놓으시고 네. 여기서 다 연습하시고 네, 맛도 다 보시고 네, 그리고서는 이제 인테리어 완료되면은 바로 이제 맛을 투입하시겠고 네. 여기서 다 레시피 잡아갑니다. 아, 저 갑자기 드는 질문이 있어요. 네. 보통 로스팅 이렇게 프로파일 잡으면 네. 뭐 환경이라든지 네. 뭐 위치 네. 이런 것마다 또 달라서 또 세팅을 잡아야 되는데 아 저희는 전기 로스터기이기 때문에요 전압만 네, 동일하면은 다 뛰실 게 없어요 네, 여기가 저희는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에 이제 전기 소모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좀 전압이 낮아야 네. 네, 이 로스터기에 로스팅 프로파일을 잡고 있다가 전압이 막 한 230 이상 오는 동네들 있거든요. 네. 그런 데는 조금 포인트 조절을 다시 해주셔야긴 해야 되는데 일정한 전압이 들어오면은 장소가 바뀌어도 문제 없어요. 아, 야 좋다. 이거는 얼마나 돌아요? 이거는 개인이 설정해 놓으실 수 있으세요. 아 그러니까, 쿨링을요? 네 저희는 2분 20초 해놨는데요. 어 지금은 36초 이렇게 네, 넘어가네요. 제가 이거 300초로 바꿔놨어요. 5분. 네, 5분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정방향 역방향 해가지고 네. 조금 이제 어 괜찮을까 싶었는데 로스팅이 되게 균일하게 잘 되네요. 네, 잘 됐다. 로스팅 균일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드럼이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요. 네. 어 껍질이 이렇게 그냥 자연 드럼이 되는 거거든요. 볶으면서 그냥 떨어져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하얀 껍질부터 먼저 떨어져요. 그래서 로스팅하면서 이제 댐퍼 조절이 잘못돼갖고 껍질이 들렀거나 뭐 타거나 이렇게 해서 또 로스팅의 맛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저희는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다 떨어지기 때문에 네. 네, 껍질에서 오는 맛이 또 없어서 맛을 이쪽 부분에서 되게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기억났어. 이게 셰프가 어떤 거는 물에 젖어가지고 버리기 조금 막 네. 치우기 힘든 게 있거든요. 네네네. 아 이거는 완전 바로 버릴 수가 있네. 네. 이거는 보시면 이렇게 네. 타지 않고요. 물에 적시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져. 껍질 청소만 잘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청소 기능도 있어요. 안에. 아 청소 기능이 있어요? 네. 이거 다 식었다 싶으면 그냥 정지하셨지요? 네. 네. 다 식었고 제가 일부러 길게 해놨기 때문에 정지할게요. 그럼 이렇게 로스팅이 완료됐다라고 뜨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추가로 쿨링하고 싶으면 추가 쿨링하셔도 되고요.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은요. 요거는 제가 아까 3번이라는 프로파일을 토대로 로스팅을 했기 때문에 했지만 조금 로스팅하면서 변경을 했거든요. 다른 콩을 넣기 때문에 넣어서요. 그래서 다른 데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3번을 아까 불러서 로스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 값이 틀려졌어요. 네. 자, 여기다 덮어씌기 하지만 이게 없어지는 거고요. 새로 추가를 하면은요. 17번에 예, 번호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동 로스팅 가서 불러오기 가셔서 17번. 예, 지금 방금 볶은 거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거고요. 예, 이제부터는 요 콩을 볶으실 때는 17번을 불러서 시작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아, 네. 네. 그리고 자, 여기 아까 물어보셨는데 설정하기에 가면은요. 제가 바꿔놨거든요. 300초로. 네. 예, 이거 바꾸시면 돼요. 너무 길다 싶으시면은 예, 250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은 예, 쿨링 시간도 다 바뀌고요. 예, 여기 이제 청소 기능이 있어요. 네. 예, 저 관리하기 들어가면은 지금 이 기계는 청소를 한 이후부터 4.2kg로 볶았어요. 어... 네, 그럼 나 지금 이 기계 청소하고 싶다 그러면 시작 버튼 누르시면은요. 예, 아까 드럼 청소. 어, 다시 문이 닫히네. 닫히고 드럼은 스팀 청소할 수 있겠죠. 버리고. 네. 네, 네, 네. 에어컨 있을까봐 하는 거고, 요 드럼 온도가 230도까지 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물이 분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드럼 스팀 청소할 거예요. 아하. 아, 이 하부 드럼 온도가 100이고 이게 230이 되면. 네, 근데 예, 상부 드럼 온도가 230도가 되면. 아, 상부 드럼 온도가. 네, 상부 드럼 온도가 230도를 딱 도달하면 그때부터 물을 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청소를 어, 이거. 이것도 열고 닫을 수가 있네. 네, 이렇게 열고 닫고 하셨다가요, 여기 꺾인 떨어져 있잖아요. 네. 이렇게 청소하실 수 있어요. 열어서. 오, 이거 좋다. 청소기로 청소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려가지고 청소하실 수 있고. 오. 어, 이거 되게 좋네. 기존에 이거를 쓰고 나면은 따로 털어야 돼가지고 빼야 되는데. 네, 네. 아, 이게, 이것도 되게 간편하다. 사용자 입장에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맛적으로도 고객들이 만족했을 때 저희가 맛에 되게 많이 접근을 했거든요. 신경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맛을 굉장히 원하시는 품종을 다 만드실 수 있게끔. 오, 좋다. 자동은 두 가지 모드가 있어서 새로 만들기로 해서 프로그램 만들어갖고 잘 나온 결과물을 이 블로그에다가 저장을 해놓으시면은 번호만 눌러서 시작하세요. 야, 좋네요. 이맥스테크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많은 연락. 네, 구로로 오시면 됩니다. 구로로 오시면 됩니다. 네. 직접 해보실 수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